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최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팀 내부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을 헤매고 있었고, 결국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 핫스퍼와 상호 해지를 통해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핫스퍼의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까지 자격 정지를 당하는 등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번에는 팀의 기둥인 해리케인 선수마저 토트넘 핫스퍼와의 재계약을 맺을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1티어 기자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일단 해리케인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대략 10년 동안 통산 425경기 출전, 271골, 63도움을 기록, 토트넘 핫스퍼의 그야말로 올타임 레전드급 활약을 펼치면서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이지만, 안타깝게도 토트넘 핫스퍼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등극한 것에 비해 그 어떤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해 팀으로서의 커리어는 전무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커리어가 흘러가고 있고, 한때 트로피에 대한 갈망으로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현타가 왔던 모습을 이미 보여줬던 선수였는데요. 실제로 해리케인 선수가 트로피 없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현타가 상당히 왔고, 팀을 떠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토트넘 핫스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팀을 떠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빈자리를 대체할 감독을 결정하는 권한에 대해서 해리케인 선수에게도 차기 감독에 대한 선임 발언권을 준다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면서 해리케인 선수를 붙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텔레그라프의 1티어 기자인 맨 로 기자에 의하면 토트넘 핫스퍼가 정말 여러 방면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리케인 선수 또한 팀을 떠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감독 영입 목표에 맨 위에 두고 즉시 토트넘 핫스퍼의 차기 감독을 찾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지만,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는 더 많은 문제와 팬들의 분노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텔레그라프 스포츠는 토트넘이 서포터들의 믿음에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많은 이들이 생활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즌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의 거취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고, 현재 공격수 해리 케인이 시즌 종료 후 1년이 남은 계약을 갱신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2년 만에 12번째 감독을 영입하려는 다니엘 리비 회장에게는 결정적인 기간이 되어 클럽 서포터들은 이사회에 미래 전략을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일요일 밤 퇴출이 확정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토트넘 후보자 명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브라이튼 오벨변의 로베르토 데 제르비, 셀틱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눈에 띄는 감독들 중 하나라고 알고 있다. 토트넘 핫스퍼는 작년에 시즌 티켓 가격을 동결한 바 있어 아직 다음 시즌 티켓 가격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구단은 아직 가격 인상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라프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싼 시즌 티켓 가격에 상당한 가격 인상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5년 동안 구단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토트넘 핫스퍼의 런던 라이벌 첼시는 지난해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반발에 부딪혀 일부 계획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구단 서포터 트러스트는 이미 구단주들에게 생활비 위기 속에서 올해 가격을 인상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토트넘 핫스퍼의 역대 최다 득점자 해리 케인의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니엘 레비는 서포터들과 미래에 대한 자신과 클럽의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토트넘 핫스퍼의 서포터스 트러스트는 콘테 감독의 탈퇴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클럽 이사회는 이제 무엇이 다음에 오고, 그리고 다음 감독은 누가 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가져야 하며, 그 계획이 무엇인지 클럽의 서포터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토트넘 핫스퍼 서포터 트러스트는 이를 거듭 요구했고, 팬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시즌 티켓 인상 관련해서 팬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콘테 감독, 파라티치 단장 문제에 있어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해리케인 선수 역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결국 팀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토트넘 핫스퍼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공중분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인터뷰에서 시작된 스노우볼이 이제는 그야말로 바위 덩어리가 되어 토트넘 핫스퍼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해리케인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케인 선수가 바보도 아니고 자신을 원하는 팀이 많은 상황에서 소속팀의 상황이 이 지경인데 과연 재계약에 사인을 할까요? 토트넘으로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해리케인 선수를 잡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싶고, 다니엘 리비 회장의 1600억 드립과 감독 선임 발언권 등 초강수를 여러 개 던졌음에도 해리케인 선수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원클럽맨 해리케인 선수의 미래는 정말 아무리 발버둥 쳐도 2024년 6월 이후로는 적어도 토트넘에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